주십시오. 함성 다시 한번 주세요. 함성! 누가 시켜야 합니까? 음성 잘 못하시는 사람들이 올라오면 함성을 여러분들이 쫙 보내주시면 신이 납니다. 오늘은 제가 아니어도 우리 연사분들 올라오시면 여러분들 자동으로 함성 주실거죠? 네! 그럼 위해서 함성! 네! 제가 여러분들께 함성을 요구하는 쓴 것은 오늘 181자 태극기집회 이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태극기집회 하면서 행진하니까 여러분들 어때요? 좋습니다! 외국을 막 사랑하는 것 같죠? 네! 정충이는 그래서 솔잎을 먹어야 합니다. 네, 여러분들께서 지난 3년 동안 몸에 그게 된 거예요, 이제. 네!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. 여러분들, 이 중독은 나쁜 중독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의 중독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예! 일부에서 우리 한민호 전략본부장님께서 너무나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.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오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드, 개성공단, 지소미아 다 맞는 얘기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이 된 것은 김무성! 유승민 이런 탄핵 부역자들 때문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?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우파의 역사가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한민호 전략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를 추가하고 싶습니다. 하나는 이 반일 프레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. 그래서 윤미향 사태는 사실은 우리가 반일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도 모릅니다. 기호 1번을 찍지 않으면 우리가 신들입니까 여러분? 이 반일 프레임으로 보수 역사는 어쩌면 괴멸되었을 수도 모릅니다. 또 하나의 프레임은 이 보수 우파가 군사 쿠데타 후의 세력이라면 이 두 가지 굴레를 벗어나야 됩니다, 여러분! 예! 이것을 탄핵 부역자 미래통합당이 가능하겠습니까? 아닙니다! 보수 우파라고 자처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요새, 이승만 대통령 요새의 한반도요,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그들, 마을동과 노무현 묘지는 찾아가면서 국립현충을 해도 한번 오지 않는 이 썩어빠진 보수를 우리 공화당만이 눌러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? 그것이 조원진 대표님께서 얘기하시는 역사와 체제의 전쟁입니다. 이 반일 프레임과 군사 쿠데타 후의 세력이라는 이러한 걸로 인해서 이들은 선량한 국민들을 선동을 해서 어느덧 30대, 40대들이 지난 총선에서 87%가 더불어민주당을 찍었습니다. 그런데 두 달, 세 달도 가지 않아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선동에 가장 앞장섰던 어느 분이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. 저는 누구의 어떤 목숨이 죽으면 사실 가슴 아파야 해요. 안타깝다는 말도 해야 되는데 제가 악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단 일도 없었습니다. 그런 사람들에게 탄핵 당했다는 게 너무나 억울해. 여기서 국수목자고 하면 제가 또 표적이 될 것 같으니까 아무튼 때는 때대로 간다.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, 우리의 투쟁의 역사는 또 우리 공화당의 가치는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. 그것은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그토록 추구했던 또 그렇게 외쳤던 탄핵 무효
무죄 석방, 이것이 정의와 진실인데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? 여러분, 이것을 내려놓고 우리 공화당을 이기할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당대표께서 우리 공화당 박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것이 보수 우파의 정통성과 가치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, 함께 하시겠습니까? 여러분, 그럼 7월 25일 날 3만 명이 이곳에 또 오시겠습니까? 여러분, 여러분을 믿고 내려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